안녕하십니까. 철이 마신입니다. 환영합니다. 마추동중학과 1원이 되신 것을 환영하고, 멋진 마추동중학과 의사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발전하시는데, 마추동중학과가 그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입 전공의 오리엔테이션. 마추동중학과 의사의 다채로운 삶과 영역이라는 부제로 준비하였습니다. 유튜브, 메타버스, 인공지능, 소통, 봉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경험을 들음으로써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튜브,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취통증의학과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 유튜브를 하면서 경험했던 시련, 여러분들의 미래, 마취통증의학과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1억 5천만 명입니다. 찌양,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해외에도 먹방이 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유튜브, 평양에 불붙이는 유튜브도 있습니다. 빗소리를 담아서 업로드 하시는 유튜브도 있습니다. 엄청난 성공은 아니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재밌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세대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교육할 때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기도관리에 대해서 본과 4학년들이 저희 마취통증의학과를 돌 때 제가 레지던트 2년차 때부터 좀 알려줬었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15년 이상 계속해왔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짧게 알려주다가 펠로우를 하면서부터는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의로는 뭔가 좀 부족했습니다. 실제 술기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2시간 반씩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강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휴강입니다. 안 하는 거죠. 그 다음 좋은 강의는 짧은 강의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2시간 반의 강의는 너무 깁니다. 하지만요, 이걸 이렇게 강의했었을 때 애들이 실전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을까? 저는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교육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2시간 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교육을 한다면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그러다가 플립드 러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리 공부를 해오게 한다면, 그리고 오면은 바로 시뮬레이션 교육을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럼 저는 2시간 반의 강의를 안 해도 되고요. 학생들에게 미리 공부를 해오라 고 하면은 해올까요? 저는 안 해왔습니다. 특히나 책을 보고 오라 전 안 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자기 전에도 보고, 화장실에서도 보고, 항상 보고 있는 유튜브에다가 올리면 애들이 혹시나 보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공부를 해오라고 한 다음에 오면은 바로 저는 시뮬레이션 교육을 하였습니다. 맥과 호흡을 확인하고, 자세를 잡고, 에어웨이를 넣고, 마스펜테이션, 인튜베이션. 혹시 이런 상황이 안 된다면은 슈브라그루틱 에어웨이, 이것도 안 된다면은 크리코 하는 이런 시뮬레이션 과정을 했습니다. 애들이 꽤 좋아합니다.
공부를 안 해올 것 같았는데 애들이 공부를 해옵니다. 왜? 이제 1년만 지나면 의사가 되고 인턴을 하는 상황에서 정말 자기가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공부를 해오고 고민을 해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애들이 꽤 잘합니다. 교육 전과 후를 비교해보니까는 수행 능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에서요, 최대 수혜자는 누굴까요? 학생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바로 저였습니다. 매주 이 강의를 했습니다. 2시간 반씩. 2시간 반. 너무너무 재밌었지만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해도 됩니다. 애들은 이제 유튜브에서 보고 오고요. 그럼 저는 이제 애들과 함께 실습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재밌어하고 저도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에어웨이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안 되면은 그 다음 단계인 CPR에 관해서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는요, 초기 대응 과정이 순서가 똑같습니다. 환자분 의식 없습니다. 코드블루 띄워주시고요. 재생기 준비해 주십시오. 환자 맥박 호흡을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다 없으면 CPR이겠죠. 맥박은 있는데 호흡이 없으면 기도관리겠죠. 그래서 CPR도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뭔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어서 미국심장협회에서 하는 CPR ACLS 프로바이더 자격증을 땄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이 자격증을 따러 온 사람을 가르치는 강사 자격증, 인스트럭터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듣고 있는 의료진들이라면요, 정말 저는 추천드립니다. 꼭 한번 따보십시오. 자격증이요. 프로바이더 자격증까지만 따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CPR도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 학생들에게 원래 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 CPR도 같이 했습니다. 기도관리를 하다가 만약에 실패하였다 그러면은 CPR하는 것까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뭔가 이제 처음보다 장비도 좀 더 좋아지고요, 저 혼자만의 강의할 수 있는 공간도 생겼습니다. 학생들도 더 좋아했었고요. 이것은요, 제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강의였습니다. 강의실이 아닌 현장에서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ICU 배드 위에 시뮬레이터를 올려놓고 거기서 시뮬레이션 교육을 하였습니다. 반응이 꽤 좋습니다. 내시경실에서도 했었고요. 내시경실에서도 되게 만족했습니다. 특히나 이 교육하기 얼마 전에 CPR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걸 더 느꼈죠. 그래서는 훨씬 더 열심히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우리 전공의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수술방 안에서도 정말 실전처럼 교육도 해보았습니다. 저에게는요, 올해가 무척 의미 있는 해입니다. 병원 안에 이전 이렇게 제가 교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공간이 따로 생겼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곳에서 저는 이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교육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 과뿐만 아니고 일반 외과와 내과에서 매년 저에게 이렇게 교육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줍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저희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가을에 있는 추기학술대회 때 CPR 워크샵을 하시면요, 거기 오시면 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고등학생들에게도 한 적이 있었었고요. 이분들은요, 소방관들입니다. 구급대원들.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 정말 우리 전공의보다 아마 대부분 다 잘하실 겁니다. 정말
꼭 아셔야 되는 술기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요, 시뮬레이션 할 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재미입니다. 어떻게든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수행 능력 역시도 더 좋아짐을 확인하였습니다. 항상 저는 요 교육한 다음에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오 이렇게 보니까 자신감이 생겼다.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다. 시뮬레이션 교육이 의사, 간호사 필수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고 병원 안에 시뮬레이션 교육 팀이 생겼으면 좋겠다. 2시간 반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에요. 교육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종종 나옵니다. 왜? 자기들한테 정말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이에요. 몸으로 익히는 즐거움이 뭔지 되게 오랜만에 다시 느꼈다. 대학교 들어와서 주입식 교육만 계속 받아왔는데 공부다운 공부, 실습다운 실습을 한 것 같다. 사전 강의 자료는요 언제든지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할 줄 아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이 어떤 순서로 해야 될지 그 순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교육 전에요 항상 이런 식으로 문자를 날리고 있습니다. 강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사전 학습 자료는 유튜브를 통해서 가급적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학습 자료는요 정말 중요한 알고리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의대생만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병원 안에 있는 의사, 간호사, 어쩌다 보니 또 지역에 있는 소방관 분들, 이제는 대구 경북에 있는 다른 병원에 있는 의료진까지 와서 저에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요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생애 처음으로 랜카드가 걸렸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저에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와서 시뮬레이션 교육을 좀 해달라. 물론 제가 가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물론 이제 곧 5월 달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이름이 달린 프랜카드로 걸려서 전 되게 신기했습니다. 이런 교육을 하면서 느낀 거는요 이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요 혼자 아셔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처럼 잘 하시는 분이 한 명만 더 생겨도 혹은 세 명만 돼도요 응급 상황에 대처 능력이 월등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꼭 같이 일하시는 동료 의료진과 함께 꼭 같이 연습을 더 하십시오. 제가 유튜브를 한지 벌써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자 5,600명 정도 수익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에 $25씩 매달 $25씩 들어옵니다. 적죠. 그런데 나쁜 놈들이 또 있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또 30%를 떼갑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조금 더 좋은 강의를 해주고 싶어서 좋은 사진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매달 $49씩 또 나가고 있습니다. 적자입니다. 하지만요 되게 재밌고 댓글 보고 있으면 되게 뿌듯합니다. 하지만요 하다가 실현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멋진 영상 효과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로고도 중요하다. 카메라도 뭔가 좀 더 좋은 걸 사야겠구나. 마이크도 좀 더 좋은 걸 사야겠구나. 처음에 이것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요 새로 시작하라면요 이런 거 다 안 합니다. 그냥 휴대폰 하나 들고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실 때는요 꼭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컨텐츠가 제일 중요합니다. 좋은 컨텐츠가 있으시면은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저는 제가 제일 열심히 강의했던 기도관리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영상 제작 뭔가 어려울 것 같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다 하실 줄 아는 PPT로 다 모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PPT를 만든 다음에 화면에 띄워두고요, 그것을 그냥 캡처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 후에 편집. 뭔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근데 굉장히 쉽습니다. 무료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요. 저는 그냥 잘못된 부분은 잘라내는 용도로만 씁니다. 그러니까 정말 쉽습니다. 또 실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으면 유튜브에 바로 출연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들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소리만 출연하고 있습니다. 또 자막이 있으면요, 독자들이 보시기가 굉장히 더 편합니다. 그래서 자막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좋게요, 유튜브에는 이제 그냥 영상만 올리면요 알아서 자막 처리를 해줍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것만 하셔도 환자가 숨 쉬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 발음의 문제로 유튜브는 요것만 하셔도 환자가 숨 쉬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제 의도와는 너무나 다른 자막이 나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경상도 사람이고 혀가 짧기 때문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자막을 다 처리하였습니다. 저작권, 이것도 여러분이 조금 아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무료 사진이나 영상 사이트를 이용하십시오. 저작권이 없는 쪽. 충분히 좋은 것들 많이 있고요. 저는 좀 더 필요해서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직접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글꼴,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 안에서 그냥 발표하실 때는요, 그냥 구글링해서 아무런 사진들 쓰시면 됩니다. 폰트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죠. 하지만은 큰 곳에서 발표하실 때, 그리고 책자를 만들 때는요, 사진, 폰트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갑자기 전화 옵니다. 당신 제가 만든 폰트 썼습니다. 돈 주십시오. 앞으로의 계획은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면서 실시간 스트리밍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공개 워크샵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 영상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신규 전공입니다. 이제 막 시작이죠. 전공인은요,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되면서도 일을 해야 되고, 어느 순간 또 전문가이기도 해야 됩니다. 위태위태하죠.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해야 되고, 의료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난감합니다. 하지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병원이라고 하는 큰 조직에 있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당신이 있을 겁니다. 이 각각은요, 존재 이유가 다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아껴줄 거라 생각하시면 절대 곤란합니다. 이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비전을 갖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하려면요,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오랫동안 하려면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짧게는 의사를 하려는 의미를 찾으시고요, 더 길게는 삶의 의미를 찾으시는 시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빨리 변할 거고요. 챗GPT 써보셨나요? 안 써보셨으면 바로 써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대신해 줄 겁니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교육 기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소위 말하는 빅5 그리고 작은 병원들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 기회에서도 되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CPR 교육. 큰 병원들에서는요, CPR 시뮬레이션 교육이 정기적으로 계속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병원에서는 CPR 그냥 강의를 듣는 경우도 기회가 좀 적습니다. 미국 마취과학회에서는요, 온라인상에서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가면요, 원하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도 준비가 되어 있고, 응급 상황에서 체크리스트, 어려운 기도 관리, 진정, 각각 중요한 항목들에 대해서 영상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요. 보고 싶을 때 언제나 들어가서 보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일관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응급의학회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요.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 관리에 대해서도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요. 여기 있는 각 항목에 대해서 짧게 짧게 영상들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히 잘 되어 있고 도움이 잘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학회가 힘써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이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항의 크기에 따라 물고기의 크기가 변한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꿈을 이루는데 마취통증의학과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야에서요, 전문가가 된다면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꿈을 펼치십시오. 당신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의 마신이었습니다.